우린 계속해서 우리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의 그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기 위해서 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밭으로 와서 이 룻이 겪은 것은 그 현실은 참으로 차가운 그 자체였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서러움과 또그 외로움. 하지만 우연히 다가온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두웠던 그 룻의 상황이 이제 밝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보아스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짓궂은 남자 일꾼들의 희롱과 괴롭힘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땡볕에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도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에서 룻에게 있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그 축복이 바로 보아스를 통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은요, 보아스의 이 따뜻한 말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감격하였어요.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인과 같은 이 높으신 분이 주인님의 시녀만도 못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그 친절하게 대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룻과 보아스의 대화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해 또 만남에 의해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로 이끄시는 상황 변화에 의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의해 룻은요, 용기를 얻고 또한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 룻은 어떠한 그 마음 가운데 느낌을 가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냥 이전과 똑같았어요. 아직도 어색하고요. 이삭을 줍는 것도 어색하고, 또 소녀들과 같이 있는 것도 왠지 불안하고 어색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색함이 가득한 시간들이 조금 후에 룻기의 저자는 14절에서요, 식사할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 특정한 그런 시간을, 때를 알리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가 나오면, 아, 특별한 사건이 있겠구나.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요, 이 식사할 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실제적으로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요, 우리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복신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바로 초청의 은혜. 바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그 식구로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요,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또 다른 그 단체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요, 이 밭에 왔는데 누군가가 아주 친하게 친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많치서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이 소녀 룻, 일로 와. 일로 와서 내가 아는 이 상에서 같이 우리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를 보면요, 혈연이나 그 법정 관계를 포함하여서
한 그런 집에서 지내면서 밥을 먹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밥 식자의 입구 해서 식구라고 부르곤 합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의 그 식구와 같은 그런 역할로, 그런 사람으로 대접을 했던 거였어요. 룻은 이삭을 줍는 사람으로요, 그 주인의 식사에 참여할 그런 명분과 그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자기 신의 그 식구의 일원으로 그를 데리고 같이 식사했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일꾼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족함의 은혜. 바로 룻은요, 그동안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식사 시간에 먹을 것으로 아마 떡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도요, 그 받은 떡을 가지고 아,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떡을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보아스가 이렇게 해요. 내 떡을 여기 초에 찍어서 먹어라. 여기 나오는 그 초는요, 호메츠라고 하는데 바로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의 그 단맛보다는요, 발효돼서 생기는 그런 상큼한 신맛이 더욱더 강한 기호식품입니다. 이것은 물이나 음료수처럼 그저 그냥 마시기보다는 딱딱한 빵이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요, 아주 맛이 좋고 좋아지고 또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 호메츠는요, 음식의 그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요, 그런 뜨거운 그 열을 식히는데도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더운 그 날씨 속에서 계속 일해야만 그 룻에게 그 더위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이 보아스가 바로 이 초를 공급해 준 것, 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었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그 복신 곡식을 주어 룻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칼리라고 부르는 이 볶은 곡식은요, 수확 이후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곡식으로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유목민들이 고기와 더불어 먹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볶은 곡식을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주었다는 것은요, 진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것을 베풀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4절에서 룻이 볶은 곡식을 받은 후에요, 성경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원문에 비춰서 직접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녀는 먹었고, 만족했고, 남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배불리라는 것은요, 그냥 나에게 없던 것이요, 갑자기 그 채워지면서 느끼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불리게 먹지도 못했고 또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 룻이요, 이제부터는 만족하는 그런 삶, 그녀의 삶이 이제 만족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급의 은혜. 룻에게 풍성한 양식이 공급됩니다. 15절과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식사를 마친 후에 룻은요, 이제 자신의 일터로 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룻이 일어나자마자 보아스는요, 자신의 그 남자 일꾼들에게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명령은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도록 하고 룻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한글 성경에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그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또한 심지어라고 번역된 그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를요, 곡식단 사이에 라는 그 구절과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심지어 룻이 그 곡식 단 사이에서 그 이삭을 줍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룻을 꾸짖거나 수치스럽게 만들거나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그 관습상에 그 추수가 완전히 끝나고요,
그 추수한 그 단들이 탈곡 마당으로 완전히 옮겨진 후에야 바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그 밭으로 와서 이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자신들의 일꾼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시의 그 풍습과 관습과는 달리 룻에게는요, 그 추수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는 그런 허락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룻이 줄 수 있도록 다발에서 반드시 조금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이 명령 앞에 또라는 히브리어 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 하나가 그냥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조형으로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반드시 해! 꼭 이래 실행해야 돼! 라는 그런 강조, 강한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단 사이에 죽게 하라는 명령 때와 마찬가지로요, 꾸짖지 말라는 그런 말이 계속적으로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룻이 진행 중인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혹시 자신이 이 허락한 일을 모르는 일꾼들이 이 룻에게 가서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이삭을 줄 때가 아니야 라고 그 룻을 꾸짖을까봐 이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특히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 부정어 로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그 절대적인 그 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룻이 이사 죽기를 하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날 동안에 그 일꾼들로 하여금 절대로 룻을 꾸짖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이래서 룻은요, 마음의 부담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삭을 줍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준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 룻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이녀의 그 삶에 기쁨과 새임을 주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17절을 보면요, 해가 지는 그런 저녁이 되어서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준 이삭들을 모아서요, 그 막대기 같은 걸로 이 자기가 준 이삭을 막 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털고 나서 그 알갱이들을 쫙 모아 보니까요, 그 양이 얼마나 됐다고 하죠? 한 에바가 됐다고 해요. 당시 시대의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의 양을 오멜이라고 합니다. 한 오멜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에바는요, 이 그 오멜의 10배가 되는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이었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곡식을 얻은 룻. 룻은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처음 했던 일이라 몸도 피곤하고 어깨도 좀 힘 아프고 몸도 뻐근하고 또 하루 종일 그 햇볕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몸은 그 햇볕에 의해서 그을렸지만요, 자신이 가져가는 이 보리들 그리고 자신이 먹고서 남은 그 볶은 곡식들을 가져갔을 때 그것을 본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상상을 할 때에 이 룻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는 것이죠. 18절을 보면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이 어린 며느리가 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나섰던 그 며느리가 해가 지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미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룻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다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다면 내가 며느리와 같이 그 밭에 가서 일을 했을 텐데 가지 못했던 그 미안한 마음과 혹시 우리 룻이 모압 사람이라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해진 않았는가라는 그 걱정하는 그 마음에 계속 걱정하면서 그 문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러던 그때에 멀리서 왠지 익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룻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며느리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자마자 어머니 제가 가져온 이 곡식을 보세요. 어머니 제가 맛있는 볶은 곡식 가져왔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자기가 가져온 그 곡식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떨까요? 룻을 보자마자 얘는 어디 다치진 않았니? 어딘 아프진 않니? 괜찮니? 하면서 위아래를 쳐다보고 룻의 그 둘레를 살펴보면서 그의 그런 안전, 안부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룻이 가져온 그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나오미는 참으로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 이스라엘 여성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그 곡식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이 룻이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또한 볶은 곡식도요. 19절을 보면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게에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요 자신이 가져온 볶은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하나하나 아주 신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밭에 갔는데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시키지 않아서 나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서 저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어머니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룻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 너에게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야 복받을 거야 하면서 그 기뻐하면서 룻의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후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으로 엘리멜렉에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나아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아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가문, 그 집안이 많이 갖고 있는 고유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이 땅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형편이 어려워져 판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그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있고요. 두 번째로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4절을 보면요. 빌린 돈 때문에 노예로 팔릴 때 대신 그 빚을 갚아주거나 이미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도로 사서 구해주어서 그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 세 번째는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자식이 없는 친족 과부와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의무가 그에게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민수기 35장 12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에 그 친족의 원수를 대신 갚아줘야 할 그 의무가 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업을 물을 자의 그런 의무, 이러한 제도를 주셨는가 하면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이런 뭐 법과 또 치안이 그렇게 아주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문, 자신의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은요. 아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아마 이 보아스가 우리가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줄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요, 룻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아, 그 사람은 복받을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그 일반적인 축복을 하지만 너를 돌본 그 20절에서 바로 보아스가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근거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오미 마음에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살아있는 자, 바로 나오미와 룻, 그리고 죽은 자,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나오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공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보아스의 호의로 받은 그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오미는 보는 것이죠. 바로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아주 비관적으로 봤다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변화가 그에게 생기게 됩니다. 2016년 12월 20일 오후 10시 35분에 고아 출신인 당시 36세의 김경희 씨라는 사람이 어느 경로당에서 쌀과 김치를 훔쳐먹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절도범으로 부산 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교도소에서 열심히 사역한 그 돈을 가지고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이제 거할 것도 없게 되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근처에 있었던 그 경로당에 그 열린 부엌의 문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 전기장판으로 얼린 언 몸을 녹이고 밥과 김치를 꺼내 먹은 뒤 설거지와 청소를 말끔히 해놓고 새벽에 경로당을 나가는 그런 일들을 13번이나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직장도 얻을 수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3년 전에는 그나마 한 명이었던 자기의 형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그는 당연히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고요. 교도소에 있을 때에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그 힘든 노동의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느 날 뭔가 이상하다고 여긴 그 경로당 어른들께서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이 청년이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 입건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한 청년. 형사 담당 형사는요 그 청년을 데리고 이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야 밥은 제발 굶지 말고 꼭 챙겨 먹고 다녀 하면서 그에게 3만 원을 건넸습니다. 밥을 먹고 다니라는 그 경찰의 따뜻한 말 그거 그가 준 그 3만 원 때문에 이 청년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잡혔다는 그 소식이 이 경로당 어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경찰서에 와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그의 사정이 너무나도 딱하여서 그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는요 그 청년을 데리고 복지공단에 가서 그 청년의 숙식과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청년이 경찰서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담당 형사가 알선해준 그 일자리에서 벌은
첫 월급 그 5만 원 중에 3만 원을 가지고 그 형사에게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담당 형사는 그런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 주위의 형사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 청년 김경희 씨는요 방송국과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것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3만 원이란 작은 금액이지만 저한테는 30만 원이나 300만 원보다 그 돈의 값어치가 더 컸어요. 저는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테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매일매일요. 때때로 세상을 냉혹하게 바라보던 사람은요.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와 그를 품어 안아줄 때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말에요. 룻은요. 어머니, 그 사람이 저에게 또 말하기를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22절에서요. 아, 그래? 룻? 그러면 너는 그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같이 있고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룻의 말에 나오미는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는 것은 혹시 다른 밭에 갔다가 그 보아스를 알지 못하는 그 일꾼들에 의해서 이 나오미가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생각에는 추수 기간 내내 그의 소녀들과 같이 있는 게 가장 우리 며느리 룻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는요 밭에서 돌아온 그 룻과 그 나오미를 통해서요 또 다른 그런 은혜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채워졌던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의 곁에 있었던 누구에게? 바로 나오미에게도 흘러서 그 나오미를 채우게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넘쳐서 죽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에게까지 채워졌다고 이 나오미는 고백을 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요 보아스와 또 룻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오미와 룻은요 각각 부분적으로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란 사실만을 알 뿐이었고 룻은요 보아스의 이름과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요 우연히 이 두 여인의 대화 속에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여인의 삶을 가득 채우고 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서 그들을 채우고 그 은혜가 넘치게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보통 4월에서 6월경에 행해졌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거의 7주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룻이 하루에 거의 5일 정도의 분량의 그 곡식을 모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 7주간 동안 이 룻이 거둔 곡식은 거의 이 두 여인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거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추수 기간의 언급은요. 시간이 꽤 지났음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에 있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바로 모압 땅을 떠날 때에
룻기 1장 17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은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는 그 룻의 고백이 그대로 신실하게 진행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헤세디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은혜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서 외롭고 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은혜. 그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그런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그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โบอัส는요이방출신루스에게어떤그거창한방법으로자선을베푸지않았습니다그는단지생활속에서요그가할수있는것을한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없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가득하다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자신만 소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여러분의 그 삶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그의 삶까지 넘쳐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